겨울철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년간 서울시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모두 2,800여 건으로 매년 10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날이 풀리는 4월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시는 추운 날씨로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서 관련 민원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부분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소음에 대한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이었는데 아래층의 과도한 항의나 보복 소음 때문에 위층 거주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층간소음 갈등은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해결보다 관리사무소 등 제3자의 중재를 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합니다. 직접적으로 만나시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어떤 감정적인 대립을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사무소라든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저희 서울시 어떤 뭐 층간소음 상담 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게 요청을 하시면 조금 더 이제 객관적이고. 관리사무소가 없는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경우엔 시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상담실에 민원을 접수하면 시가 소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합니다. 조정이 어려울 땐 이후 이어질 수 있는 추가 분쟁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층간소음 등 이웃 간의 갈등은 배려를 통한 사전 방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 많은 가족이 방문할 땐 미리 이웃에 알려 양해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TBS 김승환입니다.